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신소재 물질인데 이 신소재라고 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들 있잖아. 네.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소재. 재료야, 재료. 재료인데 뭐 한다? 새로운 소재다. 새로운 재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물질에 결합 구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좀 특성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신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한 다섯 종류 정도의 신소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볼 건데 제일 처음 이제 볼 거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라는 걸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뭐냐면 이런 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한다. 반도체. 자, 우리 도체라는 거지, 도체. 도체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흘러요. 전류가 잘 흘러. 도체와, 그럼 또 하나, 전련체. 다른 말로는 부도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흐르지 않아. 의, 어디에 있는? 중간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물질.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반도체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사이의 기능, 특정 조건에서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런 거야. 도체는 무조건 전류가 흘러. 전류체는 무조건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얘는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뭐 가능해? 온, 오프가 가능한 거지. 어떨 땐 전류가 흘렀다가 어떨 땐 흐르지 않아. 완전 짱이죠. 그치? 오는 거 가능하니까. 스위치 형태의 물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반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반도체 구성입니다. 먼저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순수하게 이제 한 종류의 물질로만 반도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순수 반도체는 어떤 게 있냐면 14조 원 또는 뭐가 있냐면 규소 SI 혹은 저만임이 있습니다. GE.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도체를 형성하는 걸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순수 반도체보다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시키냐면 도핑이라는 걸 시켜요. 도핑. 도핑하면 약물검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의 도핑은 좀 다른 의미예요. 뭘 하는 거냐면 도핑이라고 하면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불순물을 첨가해주게 되는데 뭐 이상한 물질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13족이나 15족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걸 우리는 도핑이라고 해요. 이 도핑을 하게 되면 반도체는 두 종류의 반도체로 나눠볼 수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P형 반도체는 뭘 이용해서? 양공이라는 걸 늘려줘. 양공의 숫자를 늘려줘서 반도체 효율을 키우는 거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의 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수를 늘려가지고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P형 반도체는 어떤 걸 활용하냐? 양공 늘리기 위해서는 13조 원을 활용을 하게 되죠. 여기는 15조 원석. 여기서 이제 P라고 하는 게 포지티브, 플러스. 여기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13조 원석에는 뭐가 있냐면 이 중에 주로 쓰는 게 알루미늄이나 혹은 동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15족에는 주로 이제 뭐 쓰냐면 인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인과 비소 AS, 비소라는 걸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활용을 해준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 이 반도체를 어디다 쓸까?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 이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서 뭘 만드냐면 다이오드. 다이오드나 혹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직접 회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구성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정류 작용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증폭, 전류 좀 더 강한 전류, 전압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전류의 증폭을 일으키고, 직접 회로라고 하는 연산, 논리 연산 같은 걸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논리 회로 같은 것도 이 반도체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짧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온도 조절을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하면은 어떤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특성이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항에 대한 값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좀 이익을 얻는 그런 걸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자, 초전도체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가로축은 뭐냐면 온도고요. 이 세로축, Y축은 뭐냐면 이거는 저항이에요. 저항. 전기저항 기억나죠? 전기저항. 어떤 물질의 온도를 쭉 낮추면 저항이 줄어들어. 그래서 어느 특정 온도에 가면 쫙 줄어들어. 저항이 얼마로? 0으로 맞춰진 지점이 생깁니다. 요 0으로 맞춰진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경계가 되는 온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계가 되는 온도. 그럼 저항이 0이 됐어.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저항이 0이 된다. 이런 의미는 뭘까?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0이야. 그럼 전력의 손실이 0이겠지. 없겠죠. 전력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순 HG 순 같은 경우는 순의 임계 온도는 얼마냐? 얘는 한 4.2K형 됩니다. 4.2K가 순의 임계 온도예요. 이거를 섭씨온도로 바꾸면 얼마야? 한 -270도씨 정도 되겠지. 그치? 높은 온도가 낮은 온도야? 엄청 낮은 온도. 270도까지 만들면 되게 힘드니까. 그치? 자, 이 온도까지 내려야 뭐가 되는 거야? 초전도체가 돼요. 그러면 이 초전도체 기술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뭘 올리는 거냐면 자, 임계 온도를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지. 그렇죠? 임계 온도 높은 물질을 찾아내 줘야 조금 더 온도를 적게 낮추더라도 저항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일단 그런 물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초전도체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하고 있느냐? 자, 일단 온도를 낮춰주면서 저항이 어떻게 됐어? 저항이 얼마가 됩니까? 저항값이 0이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첫 번째 특성은 자, 전력 손실이 없겠지. 왜냐면 뭐 안 하니까? 열이 발생 안 하니까.
저항이 없으면 열이 발생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장치들을 써먹고 있느냐? 자, 초전도 케이블이나 혹은 초전도 슈퍼컴퓨터 같은 거. 이런데 보통 활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혹은 저항이 0이야. 그럼 전력 손실이 없는데 또 어떤 특성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성? 강한 자기장애 형성입니다. 강한 자기장애 형성이 되는 물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강한 자기장애 형성이 되는 물질을 이용해서 어디에 쓰느냐? MRI나 MRI 병원 가 많이 쓰잖아요.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나 혹은 어디였어요? 핵융합로 이제 여기 이거고 여기 이건데 핵융합로는 이거를 토카막이라고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서는 이게 그리스도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강한 자기장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융합물을 만드는 토카막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쓰이게 되고요. 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주변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이 주변에다가 자석 같은 거 띄워두면 자석이 붕붕 뜨는 현상이 일어나요. 붕붕 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초전도체가 있고 이게 초전도체예요. 이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자석 같은 게 있다가 그냥 자석. 이게 이제 자석이야. 자석을 딱 주잖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기장 형성이 되는데 자기장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얘가 이 공중에 붕붕 떠 있어. 윙윙 떠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스 효과를 이용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거지. 자기 부상 열차는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바퀴가 없죠. 그럼 어떻게 작동해? 이 마이스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형성해. 중력, 반중력장 형성해. 붕붕 떠. 여기다가 이제 앵극 맞추면 빵 하고 튀어나가지. 쭝! 이런 식으로 빵 하고 튀어나가는 거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게 이런 자기 부상 열차. 부상, 떠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한 장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진력을 주지 않더라도 이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촥 튕겨났을 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자기 부상 열차. 이건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도 뭘 이용한 거야? 약간 이런 전자기, 아 이건 이제 전자기류도 현상이긴 한데 자이로드롭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나노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노라고 하는 건 뭐야? 단위죠, 단위. 단위인데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1mm는 몇 미터일까? 1mm. 10에 -3제곱미터 정도 돼요. 1000분의 1m가 1mm지. 이 1mm보다 1000분의 1 작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마이크로미터가 되면 미터로 따지면 1000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6제곱미터겠지. 그 다음 단위가 뭐냐면 나노미터.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9제곱미터인데 얼마? 10억분의 1. 여기는 얼마? 1000분의 1, 100만분의 1, 10억분의 1.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 피코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냐면 10에 12제곱
1조분의 1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길이 단위들이 쫙 내려갑니다. 그 중에 이제 뭐다? 나노물질.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정도의 물질들을 구조를 딱 바꿔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노물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흑연이잖아. 흑연. 흑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우리 그거 방사선 구조 있었죠? 요렇게 여기 규산화광물에서 이러한 구조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흑연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냐면, 이게 이렇게 층상 구조를 잠깐 만들어. 이런 식으로 층상을 만드는데, 여기 한 겹은 되게 강도가 세. 근데 여기 이 점점점 이 결합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연은 강도가 세요, 약해요? 강도가 약한 거. 이 약한 강도를 가진 흑연을 좀 더 강하게, 이거 한 겹만 딱 분리를 해. 한 겹만 딱 분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 얇은 판을 만들어요. 얇은 판을 만들어.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이라고. 그래핀.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도가 엄청 세요. 강도도 엄청나게 세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도 뛰어나요. 그리고 유연성이 높아가지고 쫙쫙 땡기거나 해도 이게 손상을 입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어디에 활용하느냐.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말아서 쓰는. 말아서 쓰는, 뭐 노트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키보드를 막 돌돌 말아. 자판 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게 이제 뭐다? 그래핀이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구조를 만들고 보관하기 좀 힘들어. 그리고 이런 나노물질은 그래핀 외에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원통형이에요. 호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여기 흑연 한 겹을 이렇게 얇게 코팅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 카본 소재들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카본 소재들. 그게 이제 이러한 나노물질, 고분자화합물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것도 이제 전선이나 이런 데 보통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플러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러렌. 플러렌은 어떤 형태냐면 축구공 모양인데, 여기 육각형 구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오각형 이렇게 있고, 여기 육각형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플러렌. 무슨 모양? 축구공 모양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운반한다던가 보관한다 이런데 이제 보통 활용이 되는 게 플러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물질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물질인데 뭐야? 액정 있어. 액정.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건데, 액정은 뭐냐? 얘는 액체의 성질과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액체처럼 흐를 수가 있는데 열이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쫙 나열이 되는 이런 고체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액정 같은 경우는 열이나 전압에 의해서 전압을 걸게 되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린 이 액정을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자, 평소에는 얘네가 이제 중구난방 막 흩어져 있으니까 빛이 통과가 돼. 근데 이게 전압을 걸어주면 한 방향으로 쫙 날아선단 말이야. 빛을 딱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의 투과와 빛을 투과하거나 혹은 빛을 차단하거나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게 액정의 특성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액정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디에? LCD 모니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LC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예요.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 외에 영상기기 이런 데 활용이 되는 게 뭐다? 액정이더라. 알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십니까? 괜찮은가요?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농담이에요. 마지막 자연 모방 소재라고 하는 건데 모든 비밀은 자연에 있고 자연의 생명체들을 연구를 하면 또다시 새로운 신소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연 모방 신소재 어떤 게 있을까요? 도꼬마리 도깨비 바늘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찍찍이. 자, 벨크로 테이프라고 합니다. 벨크로 테이프 속칭 찍찍이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상어 비늘. 아? 상어 비늘. 그치. 상어의 비늘. 상어 비늘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전신 수영복을 만들게 되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연잎을 이용. 연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안 맺혀. 이게 쫄쫄을 이제 굴러 떨어진단 말이야. 왜 그래? 연잎에 있는 얇은 미세모 같은 게 있어. 이런 구조 때문에 연잎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 이제 코팅제 같은 거 만들어. 코팅제라던가 아니면 방수 복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홍합 보면은 홍합은 이렇게 돌멩이에 잘 달라붙어 있잖아. 이 홍합을 이용해서 이제 접착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제 명의 개코도마뱀. 난이 동호회 원래 모양이 개의 코를 닮아서 개코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그냥 개코더라고요. 자, 개코노예요. 이거 뭐? 스티커. 그치, 스티커 같은 거. 잘 달라붙는 거. 유리에 되게 잘 달라붙어 있거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 신소재라고 하는 결국엔 뭐야? 새롭게 이제 밝혀지는 이런 물질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다? 우린 계속 뭐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다 뭐예요? 원자들의 결합구조를 밝혀냈고 어떤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는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는 빨리 한다고 빨리 했는데